순천대학교가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내세워 본격적인 글로컬 대학 30 사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와 협력해 대학을 지산학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로봇이 나무에서 사과를 골라 수확합니다.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는 기상 상황이 어떤지, 과일이 얼마나 익었는지 분석합니다. 로봇을 개발한 이 기업의 본사는 수도권이지만 순천대학교의 연구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 고용하고 함께 협력해서 로보틱스의 가장 고생산성에 대한 완성도 있는 작업들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해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돼 1년간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세 가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지역 정주형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강소 기업과 함께 성공해 나가겠다는 국립 순천대학교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역 기업 육성을 글로컬 대학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재 양성과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랑 교육부가 이렇게 함께 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이렇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남들이 안 간 길을 걸어가시는 거고 저는 참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순천대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 시제품 개발과 홍보, 공동 연구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과학기술 전문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